안녕하세요. 전충도 레이첼입니다. 오늘은 9월 8일 화요일이거든요. 날짜가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어요. 9월도 너무나 빠르게 지금 지나가고 있고, 제가 오늘은 특별한 플랜이 없어가지고 집에 있다가 오후 3시에 약속이 있어가지고 나왔거든요. 좀더좀 부지런한 삶을 살아야 될 텐데, 요즘 너무 게을러지고, 어제부터 갑자기 제 어금니 오른쪽이 좀 아파가지고, 오늘 새벽 기도 가는 것도 못 갔거든요. 사실 그거 아니래도 새벽 일어나는 거 너무 힘들어요. 저한테는 새벽부터 뭐 하라고 하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이래저래 핑계가 될 수도 있지만 아침에 일어나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제가 새벽 기도는 못 갔고요. 3시에 지금 한 20분 전인데 3시에 하나, 둘, 셋, 네 명을 만나가지고 같이 점심도 아닌 저녁도 아닌 그런 어중간한 시간에 만나가지고 저희가 식사를 하게 될것 같아요. 냉면을 먹어보려고요. 얼마 전에 먹긴 먹었지만 제가 누구한테 냉면을 사준다고 그래가지고 만나기로 했거든요. 두 명은 외국 사람이고 두 명은 한국 사람 그리고 저 그렇게 만나는데 탁구 하여간 조합이 희한해요. 저를 통해서 만난 사람들이라서 새롭게 만난 그들끼리는 새롭게 만난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좀 만나서 얘기를 해보니까 서로 대화하는 걸 즐거워하고 좋아하고 그래서 다시 한번 만나려고요. 뭐큰 의미는 없고 만나서 그냥 이런저런 얘기 하다가 헤어질 것 같습니다. 그럼 또 이따 봐요.